슈즈가 저한테는 귀인들이십니다. 왜요? 많이 봤어요, 제가. 인연이 또 방송으로 본 건 상관없죠. 누구? 네. 어떤 방송으로 데뷔했을 때 두 달 지났을 때. 네. 아, 얼마 안 되죠. 저는 모르잖아요. 슈퍼주니어 네. 그 당시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11월 7일부터 운두란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딱 12월 6일, 11월 6일 날 데뷔했대. 맞아. 그 다음 날부터 유명해졌대. 잘 풀렸지. 그렇다고 저기 데뷔 날짜 맞췄다고 자기들이 그 뒤로 전국에서 팬들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사주 봤다고 사인도 해갔어. 어머나. 팬들이. 가서 흥분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되게 신명나셔. 네, 저 규현님. 규현님은. 자, 규현님. 그냥 왕작과 귀공자 상이에요. 아니 그거는 보통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충분히 귀공자 같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대접받고 살 관. 좋은 말이죠. 예, 대접받아. 무섭다. 선생님 나라를 구하셨나요? 기억나시나? 놀러 온 것 같아요. 예, 기억에. 예, 모카토금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두 개만 있어요. 세 개가 없어. 두 개가 뭐예요? 두 개, 나 자신을 뜻하는 토. 토? 돈과 그 능력을 뜻하는, 여자를 뜻하는 수. 제가 그랬나요? 예. 아니 돈하고 여자밖에 없어. 예? 하나도 없어. 결국 도훈 선생님이 밝혀주시는 한량이네요, 한량. 아, 예, 한량인데. 한량이야, 너. 한량인데 운이 좋아서. 맞는 거예요, 지금? 잘 제대로 가고 있는. 부러운 거야. 예. 근데 저는 저희 직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량운이라는 건 정말 약간 복된 거.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계속 우리의 직업을 즐기면 네, 되는 거예요. 제가 한량이어봐야 큰일 나지. 아... 좋은 거예요. 최고의 팔자는 한량 글자가. 약간 선비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한량 친구는 금면해요, 되게. 놀았어야 되는데 그거 안 놀았네. 그 올해 좀 어떻게 지내요? 올해는 조금 크게 벌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좀 벌리질 않아요, 원래. 예, 예. 크게 벌리지만 않으시면 예술 쪽에 계시면은 이름이 나는 해예요. 규현 씨가 올해 또 일에 좀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해요. 왜냐면 올해는 여자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지만 여자가 없거든요. 계속 없었어요. 야, 이게 최악인데? 욕구는 많은데 없어. 아유, 불쌍해. 그래도 올해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해야죠.